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동네 슈퍼의 스마트화를 위해 전국에 5개의 스마트 슈퍼 시범 점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범 점포는 지난 7월 전국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사업 참여를 희망한 26개 점포 중 야간 운영 시간과 야간 유동 인구, 점주의 투자 계획과 참여 의지, 주변 상권 특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적으로 5개 점포를 선정한 겁니다. 시범 점포는 주간에는 점주가 직접 운영하고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 무인 점포 모델로서 무인 운영에 필요한 출입 인증 장치, 무인 계산대, 보안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을 점포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9월 말경 스마트 슈퍼 1호점이 개점될 예정입니다.